윤서야, 오윤서, 윤서야 일어나봐. 응. 오빠. 너 여기서 잔 거야? 왜? 아, 서재는 이사할 때짐 정리하고 그걸 한 번도 들어온 적 없잖아, 너. 뭐좀 찾아볼 게 있어서. 지금 몇 시야? 7시 반. 응? 왜? 어제까지만 해도 때려칠 거라더니. 뭔가 느낌 있는 거 알지? 모든 힘하고 우아하게 따다롭기는 하지. 밤새 이거 찾아본 거야? 오윤서가 선수? 윤서야, 너 괜찮은 거지? 반짝 빛났지, 요란해진 나를 기대해. 잘한 거야? 어? 파이팅! 레디! 넘게! 괜찮은데? 그래? 승산 있어 보여? 해볼만 할 것 같아. 다행이다. 고마워. 바쁠 텐데 선뜻 응해줘서. 다른 사람도 아니고 권정록 씨가 말이야.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일이니까. 뭐야? 심쿵한데? 거기나. 하긴 진짜 심쿵할 일은 너한테 생겼더라. 뭐? 나 다 들었다. 엄청난 미인이 빚으러 왔다며? 누구한테 들었어? 준규형? 아니, 어제 법정에서 최은혁 변호사 만났어. 참 일관되게 가벼운 사람이네. 비밀 지킨다더니. 걱정 마, 난 비밀 지킬게. 근데 어때? 한류 여신이랑 일하는 기분이? 막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인가? 구름 위가 아니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랄까? 뭐? 그런 게 있어. 안녕하세요, 양 부사님. 아, 네. 커피 마실 거면 한 잔 줄까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근데 비서로 오신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. 법대에 진학하긴 했지만 학고맞고 잘렸다고 하던데. 누가 그래요? 그 제가 스스로 그만둔 거예요. 그래요? 예. 근데 윤서 씨. 아, 내가 몇 살 위니까 그냥 윤서 씨라고 불러도 되죠? 그러세요. 비서 일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로펌 비서는 그냥 단순한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변호사의 법률 파트너라고 보는 게 맞아요. 변호사님께 도움될 수 있게 더 애써주셨으면 합니다. 알았다. 알았으면. 양 비서님 혹시 그 매드맨이라는 미드 아세요? 네? 감독님들이 하도 재밌다 그래서 봤는데 저는 완전 지루하더라고요. 암튼 거기에 양 비서님이랑 똑 닮은 캐릭터가 나와요. 어린 비서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왕언니 비서. 양 비서님 그런 캐릭터시구나. 캐릭터라니 지금 무슨. 오케이, 이해했어요. 조언 감사해요. 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. 네, 정렬기 바꿔줄게요. 하고 별을 누르다. 이거. 되면. 예스! 대사님께 크게! 오케이. 이제 가르쳐준 대로 풀으세요. 네. 용지 먼저 선택하고 매수는 두고 그 다음에 시작. 진짜 됐다. 잘 생겼어요.
정말 감사하면 다음에 어떤 화장품 쓰는지 고급 정보 주면 제가 감사할게요. 아, 저... 듣지도 않고 가? 아, 이제 복사도 클리어했고 다음엔 뭐하지?